신학교로 퇴임하시는 네 분의 교수님들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실천을 모색하는 신학함은 당신의 모든 공동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꽃다발을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분. 이곳에서 저는 최고의 학생들과 최고의 동료들과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사보다는 교수가 훨씬 좋으시죠.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